세윈, 지난 3강에서는 서당에서 글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4강에서 왕씨는 김씨가 중국말을 왜 배우는지 궁금해하네요. 김씨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자, 그럼 강독에서 살펴봅시다. 야부! 낱말 보겠습니다. 아이 남비 뭐하게 뭐한다고 커무니 다이어입니다. 늘 항상 또는 아직은 여전히 아쿠 남비 다하다 면밀히 다하다. 여기서 아쿠는 없다 아니다. 동사로 파생되면 빠짐없이 다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부정형은 아쿠 나하쿠. 여기서는 과거형도 들어갔죠. 아쿠 나하쿠. 다음은 터비치버. 글자대로라면 지금이지만 뜻은 지금에야 또는 관용 표현으로 더군다나 게다가 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이서는 베일러의 복수형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자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부족장들도 되겠습니다. 부족장은 베일러, 부족장들 베이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허리 럼비. 우허리는 모두 동사로 파생되어서 통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허리 럼비. 다음은 퍼저르기. 아래 위아래 할 때 아래. 요니 거무. 요니는 모두 거무도 모두 두 개 합쳐도 역시 모두 다. 요니 거무. 다음은 자란. 자란은 세간 세상 또는 시대도 괜찮습니다. 자란. 테일러. 테일러는 후치사로서 만 오로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사일 때는 다무이고 문장 앞에 오고 테일러일 때는 단어의 뒤에 옵니다. 다음은 도럼비. 도럼비. 지나가다 경과하다. 굽치 요니. 굽치도 모두 요니도 모두 합쳐도 역시 모두 원통. 워야 누군가 어떤 사람이. 워는 누구이고 야는 어느입니다. 둘이 합치면 누군가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다 혼니 샴비. 눈을 크게 뜨고 보다. 턴비 보다. 자, 여기에서 턴비하고 샴비는 유의어 관계입니다. 그런데 턴비는 일반적으로 보는 보다이고 샴비는 좀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 곳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할 때 샴비가 되겠습니다. 시 터러 니칸니 비트허버 다치 휘 아이남비. 시, 너, 털어, 그, 니, 칸, 니, 비트허, 중국의 책, 버, 을, 다치, 휘, 다친 비는 배우다, 휘, 아이난비, 배워서 뭐하게. 너는 그 중국의 책을 배워서 뭐하게. 즉, 너는 중국말을 배워서 뭐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털어는 살짝 번역투가 되겠습니다. 중국어에는 타, 나, 수, 그 사람의 그 책, 니, 저, 수, 너의 이 책, 我, 저, 수, 나의 이 책 등과 같이 대명사를 자주 추가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털어도 중국어의 대명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신이 헌두렁어, 우두이누 서치버. 신이 너의. 여기서는 주어적 속격 니가 라는 뜻이 됩니다. 헌두렁어. 말하는 것이 또는 말하는 바가 우두 인우 서치버. 우두하고 서치버 세트로 나와서 비록 뭐뭐 한다 한들 비록 뭐라고 하지만 인우는 정확하다 맞다. 비록 맞다 한들 맞다고 하지만 네가 말하는 바가 비록 맞다고 하지만 미니 군인더 커무니 아쿠 나하쿠 아달리 군인비. 미니 나의 군인 생각 더에 나의 생각에는 크무니 아직은 아쿠 남비는 빠짐없이 다하다. 부정이 와서 하쿠 과거형 다 하지 못하다 아달리 그런 것 같다. 군인비 생각하다. 나의 생각에는 아직은
다하지 못한 듯 생각된다, 생각한다. 터 비치버 한 배에서 노인 모델 입어 우허리 러피 앞칼 퍼저르 기버 요니 거무 카다라하비. 터 비치버는 지금에야, 그리고 또는 게다가 이 문장에서는 뜻이 모두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배에서 하는 임금이고 배에서는 베일러의 복수형, 여기서는 왕공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왕공들이 도인 머더리 버 네게 바다를 즉 사해를 우허리 러피 통일한 뒤 앞카에 퍼저르 기버 하늘의 아래를 즉 천하요 천하를 요니 거무 모두 카다라하비 관리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다스려져 있다. 여기서 합의는 동사의 과거형 또는 결과의 지속도 되겠습니다. 잘한더 니칸니 기순버 바이탈라라바 우머시 랍두. 잘한더 세상에는 니칸니 기순버 중국의 말을 바이탈라라바 사용하는 곳, 장소, 지방. 우머시 랍두 굉장히 많다. 다시 세상에는 중국의 말을 사용하는 고장이 엄청 많다. 머니 얼어 초현니 기순 오치. 머니 우리의 얼어 초현니 이 조선의 기순 오치 말은 여기서도 얼어는 중국어 번역토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선의 말은 다무 초현니 바더 테일러 바이 탈람비. 다무 오로지 초현니 조선의 바더 고장에서 테일러에만 바이 탈람비 사용한다. 오로지 조선의 땅에서만 사용한다. 이조버 둘러머 니칸니 바더 지치 의주를 지나 중국의 땅에 오면 굽치요니 니칸니 기순오피. 굽치요니 온통 모두 다 니칸니 기순오피 중국의 말이므로, 여기서 오피는 이므로로 되겠습니다. 명사 뒤입니다. 워야아이카 어무기순 펀지머오호더. 워야 누군가가 아이카 만약에 어무 기순 한마디 한말 펀지머 오호더 묻게 된다면 가정형입니다. 오호더 야사 까다훈니 샤머 자부머 무트라쿠 오치. 야사 눈 까다훈니 크게 뜬 상태로 샤머 샴비는 한 곳을 바라보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부머 무트라쿠 답할 수 없다. 어찌 뭐뭐 한다면 답할 수 없다면 눈을 크게 뜨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답할 수 없다면 과니 알마 먼버 아이니 알마 서머 톤비. 과 다른 니 알마 사람 먼버 우리를 아이니 알마 무슨 사람 어떤 사람 서머라고 톤비 보는가. 다른 사람은 우리를 무슨 사람이라고 보는가? 네, 오늘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동사 어간에 fi 그리고 ing비 그러면 어따 쓰려고 이걸 해서 뭐 하게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비트거버 타치 fi ing비 책을 공부해서 뭐하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글공부를 해서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르나쿠 신더 알라피 아이남비. 꼭 반드시 너한테 알려서 뭐하게? 그러니까 너한테 알릴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 트러버 펀지치 아이남비. 너는 그것을 물어서 뭐하게?
그래서 너는 그걸 묻지 마라. 물을 필요는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우두 하고서 집어 세트로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우두 흘러쓰일 때는 얼마라는 뜻이죠. 자, 예문 같이 보면 첫 번째 신이 헌두렁어 우두 이누서 집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한들 우두 투투서 집어 아무리 그렇다 한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두 궁업이 서치버, 아무리 공허가 있다 하더라도, 네, 세 번째로, 후치사 테일러를 보겠습니다. 테일러 앞에는 속격형 이가 오는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예문도 적지 않습니다. 초현이 받어 테일러, 바이탈람비, 조선의 땅에서만 사용한다. 자, 여기서는 더가 왔죠. 무서이 테일러 사인 서렁어 와카. 무서이 우리의 테일러. 여기서는 속격형이죠. 그래서 우리만 사인 서렁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와카 아니다. 아이누 어무 숙사하 테일러 아쿠. 아이누 어찌하여 하나 어무 숙사하 뒷다리 테일러만 아쿠 없다. 어찌하여 하나의 뒷다리만 없는가? 네 번째 표현은 명사하고 어휘. 명사 뒤에 어휘가 오면 원인을 나타냅니다. 이므로로 번역됩니다. 굽치오니 니카니 기순 어휘. 원통 중국의 말이므로 심버 어휘 미 터니 투투 기술어러 나발라 심버 어휘 여기서 심버는 목적격이죠 너를 어휘 여기서는 너이기 때문에 미 터니 내가 비로소 투투 그렇게 기술어러 나발라 그렇게 말할 따름이다. 너이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따름이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털어, 니칸니, 비트허버, 타치휘, 아이난비. 시니, 헌두렁어, 우두이누, 서치버. 미니, 군인더, 커모니, 아쿠나하쿠, 아다리, 군인비. 터, 비치버. 한베이서 두인 머더리버 우허리 러피 앞카이 퍼저르기버 요니 거무 가달라하비 잘란더 니칸니 기순버 바이탈라라바 우머시 랍두 머니 얼어 초현니 기순 오치 나무 초현니 바더 테일러 바이탈람비 이저우버 두러머 니칸니 바더 지치 굽치요니 니칸니 기순 오피 워야 알카 어무 기순 펀지머 오호더 야사 까다혼니 샤머 자부머 무터라쿠 오치 과 냐마 멈버 아이 냐마 서머 톤비 네, 숙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은 본문을 10번 읽기입니다. 2번은 본문을 손글씨로 정성들여 바르게 한번 쓰기입니다. 3번은 오늘의 표현 1번부터 4번으로 문장을 2개씩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5개 이상의 단어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고 숙제는 카페에다 제출하시면 제가 시간 될때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시라마자키 마니하.